중세 전쟁을 논할 때 당연히 남자의 로망인 갑옷을 빼놓을 수 없다. 그렇다면 중세에서 가장 많이 쓰인 갑옷은 무엇일까? 기사들의 치렁치렁한 사슬갑옷일까? 아니면 보기만 해도 든든한 판금갑옷일까? 놀랍게도 중세에서 가장 널리 쓰인 갑옷은 깔깔이였다. 일명 중세 깔깔이라 불린 갬비슨이라는 갑옷은 무려 중세 내내 쓰였던 종류로 천옷의 양털, 헝겊, 아마포 등을 채워 넣었으며 한국어로 번역하면 누비갑옷 정도의 이름으로 치환할 수 있다. 이 갑옷은 보기에도 더 튼튼해 보이는 다른 갑옷보다 더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했던 이유는 바로 적절성 때문이다. 마치 깔깔이와 같은 적절한 가격, 적절한 보온, 적절한 방호력 등이 함께 어우러져 시대가 지나며 다른 갑옷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가성비만큼은 절대 밀리지 않았다. 특히 가격이 갬비슨의 가장 큰 무기였는데 중세의 흔한 농민들도 충분히 장만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이었으며 기사나 귀족들도 금속 갑옷 밑에 받쳐 입는 용도로 부담 없이 사용했다. 금속 갑옷만 바로 입지 않고 갬비슨을 속에 받쳐 입던 이유는 금속 갑옷만 입으면 충격 흡수를 못해서 효과가 떨어졌고 맨살에 바로 금속 갑옷을 입으면 쇄독이 오르기도 했으며 보온 효과 또한 갬비슨의 중요한 요소였다. 죽기 직전까지 험한 지형에서 행군의 행군을 반복해야 했던 중세 전장에서 양털을 가득 넣은 갬비슨은 목숨을 지켜줄 수 있을 만큼 따뜻했다. 만약 갬비슨을 껴입어도 추우면 솜을 덮여 넣으면 되었고 행군 중에 망가져도 바느질만 할 줄 알면 그대로 고쳐서 다시 쓸 수 있다. 또한 명색이 방어구였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방어 능력이 있을까 의아해하지만 전장에서 적의 공격을 적어도 몇 회는 막아줄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당연히 워엑스 같은 크게 휘두르는 참격은 막지 못하지만 단점보단 장점이 많은 갑옷 중 하나였던 것이다. 정리하자면 갬비슨은 특유의 가성비 덕택에 중세 내내 가장 널리 쓰였고 이 훌륭한 전통이 현대까지 내려와 우리가 사용하는 깔깔이의 기초를 다진 것이다. 앞으로 깔깔이를 입을 때는 중세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자. 참고로 우리 조상님들도 유사 깔깔이를 많이 입었다고 한다.